마라톤이 정말 단순한 스포츠처럼 느껴지거든요. 일단 기본적으로 마라톤 선수는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?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? 일단 새벽에 5시에 이제 기상을 하죠. 5시에? 예. 그 아프지 않고 그럴 때는 항상 5시에 기상을 했죠. 예. 20년 선수 생활을? 예. 예. 그다음에 이제 워밍업을 이제 시작하죠. 워밍업이라는 게 이제 뛰기 시작한다는 겁니까? 예, 그렇죠. 눈뜨지 마세요. 이제 뛰는 거예요? 그럼 연습할 때 하루에 몇 킬로 정도 뛰십니까? 새벽에 보통 이제 한 20킬로 이상 이제 뛴다고 그러죠. 새벽에 20킬로 뛴다고요? 매일? 매일같이. 그 트레이닝이 400m지 않습니까? 예, 400m 트레이닝. 몇 바퀴 뛰는 거예요? 그 보통 한 50바퀴. 네. 몸풀이 잘해서 한 50바퀴. 또 많이 뛸 때는 보통 한 100바퀴 이상. 100바퀴. 숨이 안 차요? 뭐 숨이 차도 어쨌든 그걸 넘어서 서야 되는 거니까. 예. 숨이 차죠. 숨이 안 찰 수가 없죠. 네. 참아가면서 하다 보면은 아무리 극한 상황이 와도 다 이렇게 견디게 돼 있어요. 와, 이게 2시간 7분 20초 대한민국 신기록 가지고 계시거든요. 예. 근데 그게 10년 넘었는데도 지금 아직도 안 깨지고 있습니다. 와. 그러면 42.19km로 알고 있는 맞죠? 네, 예, 맞습니다. 그러면 그게 2시간 7분을 뛰려면 100m에 몇 초씩 뛰어야 되는 겁니까? 보통 한 18초 이상 뛰어야 돼요. 18초, 19초. 어? 100m를 18초대로 뛰어야만 그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? 100m를 18초대로 뛰어야 된다고요? 42km를? 100m를 18초대로 뛴다고요? 나는 100m 기록이 한 18초 되는 것 같은데? 전력질주는? 전력질주로 42km 달리는 거죠. 우와. 그 세계 신기록은 이제 그 이상을 뛰어야 되니까요. 2시간 3분대인데 지금 15초 뛰어야지 그 기록이 나오죠.